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물은 구약을 상징하고 성령과 불은 신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는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 안에서 불세례를 받음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구름과 바다에서 상징적인 세례를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온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민족적 통합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식, 예법을 말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 세례는 구원의 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참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로 씻는 세례는 본문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였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역사일 뿐 구원의 세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로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뿐임을 깨닫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세례는 죽음에서 탈피하고 해방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였는데 성령은 성신을 말합니다. 신으로 세례받는 것, 곧 영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니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를 구원한 표는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었다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뒤에 오는 그에 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라며 그만큼 대단한 분임을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한 표가 바로 참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물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조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늘을 궁창이라 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은 하늘에 속한 물이요, 아래의 물은 땅에 속한 죄악의 물입니다. 물의 갈라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늘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은 성령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땅에 속한 죄악의 물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물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했고 아래의 물은 땅에 속한 타락한 자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란 것은 실상의 H2O의 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물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물들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래의 물은 타락한 자의 물, 세상을 잡은 주권자를 상징한 물들입니다. 이 세상은 음녀에 앉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도 부정한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물이 내려와 홍수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정한 하늘, 더러운 물이 정화되지 않고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5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부정하다는 것은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중에 타락한 자가 있습니다. 별이 되지 못하고 떨어진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피는 피로 깨끗이 씻고 물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물로 더러워진 것은 윗물로 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겨우 8명만이 위에 속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래의 물들, 땅에 속한 수많은 물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표는 노아의 식구 8명이요 그들만이 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의 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례, 물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물, 음녀의 물, 세상의 물, 비진리의 물, 이 물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 음녀가 앉은 물이 많은 물입니다. 그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곧 세례받은 자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4절.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깊은 물입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깊은 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 심판은 구원의 길이 있었지만 불 심판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은 요한 1서 5장 7절에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곧 장래일을 알려주는 성령인 진리의 성령이 영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물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참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가 운명하셨을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구원의 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참 세례는 영의 세례, 성령의 세례, 진리 성령의 세례, 미래를 알고 장래를 아는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의 지체가 된 자이므로 예수의 지체가 된 자들이 땅에 속한 자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의 행동을 하고 땅에 속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 성령의 말씀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세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성령의 세례의 시대에 와서 항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주와 합한 한 영으로서 구원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